네, 다음에 환매. 자, 환매. 자, 환매라는 것은 돌아올 환자죠. 환생한데 환자입니다. 환.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해요. 자, 갑은 그러면 이제 뭘 넘길 것이고 소유권을 갖다가 넘길 것이고 을은 뭘 주겠습니까? 돈을 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소유권이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렇게 와서 여기에 머무르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뭐야?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환생할 때 환자. 거꾸로 이제 돈은 이제 거꾸로 돌면 되지 뭐. 돈은 어디로 갔다가? 예? 을한테 갔다가 머물다가 다시 뭐야? 다시 오겠죠. 이게 환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했다가 매매했다가 다시 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동안 돈도 머물다가 오죠. 그죠? 그러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예? 동시에 무슨 특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사드리겠다. 무슨 특약? 판매 특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판매 특약 들어가게 되면 갑이 뭐예요? 갑이 일정. 갑이 일정 기간 내, 그죠? 무엇을 제공하고? 도대체 요거를 뭐하고? 요거를 다시 뭐하고? 제공하고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 다시 사 드리겠다는 얘기지 뭐. 일정 기간 내 뭘 제공하고 이 돈을 제공하고 사 드리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볼게요. 590조 1항입니다. 파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뭐 했을 때, 보류한 때 키워드가 동시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동시에. 보통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독 어디서만큼은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자,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뭐하고 반환하고 목적물을 뭐할 수 있다? 환매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매수인이 거기 영수한 대금 플러스 뭐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있죠? 응?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야. 받은 돈 플러스 뭐야? 매수인이 부담 매매 비용이죠?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두 번째 항에 전항에 환매 대금. 환매 대금 가로 묶으시고 환매 대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그 환매 대금은 뭐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라는 거야, 요게 무슨 대금? 환매 대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매 대금은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금하고 매매 대금 플러스 을이 부담한 부수적인 매매 비용, 요 두 가지를 묶는 거죠. 혹시 이 토지가 진짜 10억의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지 혹시 측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비용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환매 대금은 매매 비용 플러스 뭐죠? 매매 대금을 실제로 뭐하고 제공하고 뭐 할 수 있다? 환매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전 2항 경우에 목적물 과실 가로 묶으시고 목적물 과실과
다음에 대금 이자 괄호 묶으시고 상호 뭐 하는 것으로 본다? 상호 계산 퉁퉁 친 것으로 본다. 자,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상호 계산 상계한 것으로 본다? 본다. 그럼 이제 그 사망에다 딱 색깔을 칠해 놓으시고 그 문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환매 대금에 무슨 대금에 대금 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환매 대금은 590조 1항에 영수한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들어간 부수적인 매매 비용이지 사망에 대금 이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금 이자하고 목적물 과실은 서로 뭐한 것? 그러니까 이 돈이 머무르는 동안 돈이 머물고 있죠. 혹시 갑이 이 돈 가지고 혹시 이자 놀이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타인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임대.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차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뭐 하는 것으로? 이 대금에 뭐하고 이자하고 이게 갖고 있는 이자 받을 수 있잖아 은행 집어넣으면 이거하고 이거 뭐하고 이거 서로 뭐하자 이렇게 상호 계산을 보자는 얘기야. 만약에 이 대금 이자를 여기다 포함시키면 과실 줘야지.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목적물이 머무른 동안의 차임하고 돈이 머무른 동안 이자는 서로 많은 것으로 보니까 상계를 보니까 그 대금 이자 환매 대금에 뭐가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걸 제일 먼저 중요시하라는 얘기야. 조문에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조문이 아닌 요약집도 있어. 근데 요약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조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조문을 다 털어내면 양이 많이 줄어들 거란 얘기야. 그걸 모르고 이제 기본서에다 밑줄 거가면서 잘못되는 건 아니야. 조문 안에서 털수 다 털면 양이 줄은단 말이야. 양을 자꾸 줄이는 게 급선무야 지금. 5월 6월 줄여놓고 7, 8도 줄여놓고 9월달 가서는 뭐야? 하루에 민법이 끝나야 돼. 하루에 아니 6시간 만에 민법이 끝나야 돼. 책을 딱 보는 순간 몇 시간 이내 쫙 민법을 한번 봐야 돼. 왜 못 봐? 해보기라도 해봤냐고. 다 보라니까 다 일일이 미주알고 해보라는 얘기 아니지. 그동안 뭐 했던 거 줄여놓고 이거 안 하고 하고 할 것들만 보란 말이야 본인들이. 그럼 왜 못 봐?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그 고정관념 못 버려. 이 책을 다 뭐 하려고? 아니 보라니까 첫 줄부터 다 읽으라는 얘기 아니지. 그동안 뭐 해놨던 거 요약했던 내용들을 뭐예요 포인트 팍팍 잡고 나는 거 있잖아요. 다 보는 게 아니고 뭐야 뛰어넘어가면서 탁탁탁 넘어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딱 6시간만 딱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 훈련이 돼 있느냐 안에 따라서 9월달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9월달 죽는 날이야. 다른 과목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놔야 돼 안 줄여놔야 돼? 줄여놓으란 얘기야. 그래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뭐하기 위해서?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잡지 말라는 얘기야. 담보 지금 들어가면 툭툭 치고 나가란 말이야. 아까 뭐 XXX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이상한 거 나오면 그때 거기 한두 개 붙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6시간이나 3시간만 해도 볼 수 있어. 몇 시간? 아니 1시간만 해도 볼 수도 있어. 왜? 요약집 탁 펴놓고 옆에다가 여기 뭐야 물 하나 갖다 놓고
붙이고서 그림만 따라서 보라고. 그림 따라서 어 맞아 이거 이거야 맞아 이거 그림 따라서 보면 한 시간이면 볼 수 있다니까. 아니 그렇게 속전속결로 앞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거야. 객관시험은 속도전이에요. 무슨 전? 학문하는 게 아니라고. 속도 팍팍 튀어나왔다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걸 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잖아.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나랑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하고 있어요? 그동안 기본 개념 익히고 있어 안 익히고 있어? 기본 개념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로크 고점은 있었지? 열심히 해놔. 그럼 나중에 강의 됐다고 막 연결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지금도 환매수도 환매 대금에 뭐하고 뭐가 있더라고 위에 보니까. 그래 거기 영수한 대금하고 뭐가 있구나. 매매 비용이지. 밑에 뭐는 안 된다. 왜 안 돼? 그 환매 기간 동안 머무르는 동안 목적물 과시 있을 것이고 돈이 머무르는 동안 대금 이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매 대금에 뭐는 안 들어간다. 대금이자 안 들어가지? 어, 그 법전 보시고 조문 보세요. 연습하면 되잖아요. 자, 591조 환매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넘지 못하지요. 넘으면 부동산은 5년, 3년, 동산은 3년 단축하죠. 환매 대상은 부동산에 한한다. 동산도 되잖아. 아 그러니까 591조 여기 환매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동산도 있잖아요. 딱 591조 2항을 색깔 칠하면 돼요.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뭐 하지 못한다. 연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환매는요 엄격. 환매는 엄격. 딱 이겁니다. 동시 성 요구 기간 연장 불가. 환매는 뭐가 요구되고요? 매매계약과 동시성 요구되고 한번 기간 정하면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 요구. 두 번째는 뭐죠? 기간 연장 불가. 그래서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자, 592조는 무슨 등기? 환매 등기. 매매 목적물이 뭐일 경우에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매매 계약 동시에 네? 환매권 보류 네? 했을 때 환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 했을 때 환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590조 1항에 동시에 역삼각형 592조 안에 동시에 역삼각형 반대 표시 해놓으시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그럼 첫 번째 동시에는 뭐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 보류 591조입니까? 그럼 뭐예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 자, 환매 특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A다 B다 고르세요. 네? A죠. 뭐가 아니고? B가 아니죠. 환매는 이게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동산일 수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부동산 있잖아요. 매매계약과 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 보류, 환매계약 할 수 있고요. 부동산도 뭐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 보류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뭐라 한다면? 응? 부동산일 때는 여기로 내려와서 등기 해놓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환매 특약은 했는데 계약서만 갖고 있지 그 내용을 등기부에다 뭐 하지 않으면, 기재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소유자가 할 때는 매수인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지금 등기가. 근데 얘가 누구한테 팔면, 병한테 팔면 갑은 가서 뭐 할 수 없어? 아니 대항할 수가 없죠. 무슨 등기가 없으면, 아니 내가 이걸 일정 기간 내에 내가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등기부에 없으면 얘가 사가면 가서 대항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부동산일 때는 그 내용을 등기부에 뭐 해놓으면, 기재해 놓으면 혹시 팔리더라도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등기는 뭐 하기 위한 거야?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지. 환매 계약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이미 무슨 계약은 성립되어 있는 거고 환매 특약은 이미 돼 있고, 그것이 만약에 뭐라면, 부동산이라면 가서 등기 해놓으면 대항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란 말이야. 동산이면 592조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환매는 언제 특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등기 안 껴놓고 같이 지금 동시에 있다고 해서 같은 레벨이 아니지. 그럼 592조는 이미 뭐된 것을 전제로 해서, 환매 특약이 이루어진 걸 전제로 한 다음에, 부동산인데 안 해도 관계없겠지. 관계없어. 특약 있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일 때 만약에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제3자가 가져가면 대항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다? 그냥 부동산일 때는 등기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답 594조 환매 실행임죠. 이랑 매도인은 기간 내, 환매 기간 내죠. 기간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되죠. 자, 대금과 매매 비용 가로 묶으세요. 이걸 네 글자로 써보세요. 응? 환매 대금. 거기 대금이자 안 들어가죠? 어? 네. 대금이자와 목적물 과실은 서로 뭐 하는 것? 상계. 자,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 권리를 뭐 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환매하겠다면 안 돼. 실제로 환매 대금을 뭐 해야 돼요? 제공해서 환매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지. 단지 입으로만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590조, 91조, 92조, 94조 있죠. 환매는 판례 내는 것보다는 뭐 조문 그 자체를 내요. 뭐 낸다고요? 그래서 환매는 딱 시험장 들어갈 때 느낌이 굉장히 뭐하다? 엄격하다. 어? 독특하죠? 일단 동시성 요구된다. 그러니까 동시성 요구되는 것은 이것 환매 하나밖에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동시성 요구된다는 말은 다 틀려. 딱 한 군데. 어디?
환매. 그 다음에 보통 계약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인정되잖아. 아 그럼 당사자 모에서도 합의서도 뭐 기간 뭐 모아둘 수 있고 뭐 연장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안 되잖아. 한번 정한 번에 절대 연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면 돼. 뭐 엄격하다는 거. 그다음 환매 대금은 받은 돈 플러스 매매 비용 거기까지지. 대금 이자가 안 들어가. 안다는 이유가 뭐예요? 머무르는 동안 대금 이자와 그 목적물에 무슨 차임 있잖아. 그 서로 뭐 하는 것으로 상호 계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갖고 오세요. 다음 주 마지막 할 때 되니까 요약집하고 자 그러면 아니 갖고 오세요. 책 네, 갖고 오세요. 자 그 주택 임대차 가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대항력 갖추고 가죠. 그 다음 경매가 되면 슈퍼 아닌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수혜권 똑같이 슈퍼인 경우하고 아닌 경우 그러니까 수혜권 어디다 붙인다? 확정이 관계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